하십니까? 노엘 코지부인님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아직 나 할머니 집에만 있어서 처음 뭐 나왔어요. 네. 사람이 없어. 이게 막 예뻐 여기. 여기 보면 막 이런 것도 있어. 문화의 거리처럼. 원광대. 왜 이러? 지금 왜 뭐지? 외할머니 집으로 이동 중이라고? 저요? 저 애가 어디냐면요, 저 목포랍니다. 안녕하세요 이용훈님. 안녕하세요 성관님. 잘 지내고 계신가요? 그래도 다혜 뭐니 너는? 다혜 너는 뭐니 또? 감기 걸려. 김다혜, 너 이름 썼는데 성은 뭐야? 다혜 성이 뭔지 모르겠는데? 김다혜야? 여기에 해군이셨던 할아버지가 계신가 봐. 카네이션을 사러 돌아다니고 있는데 카네이션이 없네요. 다들 어버이날이니까 얼른 카네이션 한 다발씩 사서 부모님에게 드려요. 뭐 둘이 싸우고 앉았네 여기서? 그래? 둘이 재밌겠구나. 계속 같은 길만 돌고 있다고요? 야, 둘 다 나가, 이씨. 되게 시끄럽네. 아, 다들 오늘 어버이날이라서 엄마한테 1,000만 원만 보내라 했는데 욕 먹었다. 바람 소리, 여기가 바다 근처라서 바람 소리가 많이 나네. 1,000만 원만? 카네이션을 어디서 삽니까, 다들? 돈을 아끼고 아껴서
여기 목포. 목포역 근처야. 여기 시골 동네라서 사람도 없고 놀 데도 없고 다 임대고. 내 생일 때 선물 사이즈 보고 어버이날 선물 주기로 했어. 그렇구만. 여기 왠지 그거 같아요. 그 약간 인스타 감성 카페. 또 벤하 임대. 저 새끼는 성희롱 엄청 하네. 아, 꽃이 피었다. 네, 주력선입니다. 와서 놀리고만 나가시고. 조민아? 또 성이 바뀌었네. 아, 여기 있어. 원래 카네이션은 조그만한 거 사가야 되거든요. 안녕하세요. 이 카네이션 생화예요? 예, 예. 예, 예. 생화에 또 조화돼 있어. 아, 네. 다 있어요. 다 있어요. 한번 드릴까요? 예뻐요. 저도 생화로 하나 주세요. 네, 하나 드릴게요. 네. 얼마예요? 3,000원이요. 네, 잘 실려드릴게요. 네. 뭐 차렸지? 맞아. 엄마 아빠한테는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히 가세요. 엄마 아빠한테는 안 줬다고? 나 할머니한테만 줬다고. 바보라고? 잠깐만, 또 어떤 놀림거리를. 너 유명해지면 내가 네 실체를 다 까발릴 거야. 다 까발릴 거야. 내가 더 많이 알 텐데. 에버랜드로 놀러 와라. 너는 에버랜드 살아? 스택시 어디서? 에버랜드 살아? 또 여기 뭐 강태기는 머리털 날리면 안 돼서 쓰는 거란 말이에요. 랩하는데 저는 술을 안 해주세요. 까발려주세요. 전다에 한 번만 더 이상한 코스튬하고 사진 올리어라. 바로 차단한다. 진짜 이상한 코스튬 하더라. 너 혹시 코스프레가 직업이? 아, 네. 아, 서커스 원숭이 역할? 에버랜드에서 일 마음껏 하세요. 에버랜드 안 갑니다. 안녕하세요. 덕인고등학교 도와주세요. 초대. 어떤 초대요? 상의 나라 에버랜드 누구 익스프레스 출발합니다. 뭐지?
간다는 것 같던데. 제가 드디어 도착했다고요. 오늘의 이 종간나 에미나에 사는 분의 불바다로 만들어버리고 왔어. 계속 하고 있었네. 아하, 여기에 도착했다고요. 거긴 고등학교. 와, 여기 이사크스트 있다. 감사합니다. 어벤져스 스포 저도 할 수 있는데요. 하늘이 맑아요. 여기 되게 뭐야, 방금 옆에 외국인들 지나가서 눈 안 마주치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. 외국인들이 지나가서 눈을 마주치고 싶지 않았어요. 뭐 했네. 저는 이제 할머니 집 앞에 다 왔기 때문에 들어가 보겠습니다. 네, 3천만큼 사랑들 합니다. 화이팅!